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은 상승한 종목 두 가지 그리고 하락한 종목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이 암호화폐가 5만 5천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암호화폐 그리고 더불어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11월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최대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250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장중한 때는 8%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8억 2,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은요, 이 서학개미들이 뉴욕 증시 전체에서 18번째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종가에서는 1.5% 넘게 상승하면서 2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입니다. 이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은 2022년 4월까지 가지고 있는 선박을 모두 다 운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까지는 75%의 선박의 운항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지안의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낮은 이 상황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 주가보다 6% 낮은 이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기대감이 선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0.6% 넘게 하락하면서 2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거의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을 했지만 EPS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는 높여 잡았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0.5%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21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게이트입니다.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데이터 저장 장치 업체인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 측에서 목표 주가를 118달러 선에서 88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주 이유였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무려 주가가 5% 넘게 빠졌고요. 8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간밤에 IR을 개최를 했는데요. 이 GM 측에서는 2030년까지 연 매출을 2배 이상 늘려서 테슬라를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영업이익 마진을 12에서 14%까지 높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간밤 시장에서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0.7% 넘게 빠지면서 5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G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 오늘 일단 고용 호조에도 장의 후반에는 초반에는 상당히 대규모로 좀 매도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오후에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을 해서 현재 3대 지표 모두 반등 성공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이제 유동성의 힘이 역시 아직까지는 강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다시금 그 장기 평선을 받치면서 바닥을 다시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라든가 EIA 원유 재고 상승 같은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잠시 숨통을 좀 틀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여전히 하락 반등성 가능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채 상한 한도, 쉽게 해서 경제 외에 어떤 다른 측면에서의 이런 그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 상원이 그
공화당 측에서 그 단기적인 부채 상한 한도를 유예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안을 제안 이제 민주당의 제시함에 따라서 현재 이 부채 상한 투표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시가 역시 잠시 쉴 틈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올 찬스이긴 한데 현재 오히려 환율이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는 관망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이제 계속해가지고서는 무역 분쟁이 일어나려는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지난 6일에 그 미중 양측에서 실무진들이 이 회담을 비밀리에 가진 후 연말까지 해서 미중 양측의 그 정상회담을 연말 중에 개최할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됨에 따라서 현재 미중 무역에 대한 무역 합의의 중간 점검이 이제 곧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서 또 다시 한번 증시가 어떻게 될지 잠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미중 간에 나타난 각종 악재들에서는 잠시 이제 벗어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같은 경우 현재 그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계속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잠시 동안은 이제 안정이 되어서 하락세가 이제 멎을 것으로는 하락세가 일단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세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수급의 약세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그 종목들이 다 하락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